예, 저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모던텍의 김성두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모던텍 김성두입니다. 네. 모던텍이라는 회사는 주력 제품이 뭡니까? 주력 제품은 전기자동차 충전기에서도 파워뱅크와 디스펜서가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 대용량 충전기입니다. 기존에는 다 붙어 있습니까? 예, 기존에는 일체형으로 많이 보급을 했었는데 네. 대용량으로 올라갈수록 큰 제품이 네.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의 내비 정책도 파워뱅크와 디스펜서 형태로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는 2011년부터 네. 국내외 특허를 등록을 하고 네. 그때부터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네. 본격적으로 2018년부터 파워뱅크와 디스펜서 형태의 분리형 대용량 충전기를 보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전기버스 시장의 한 80% 이상을 저희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제품 자체가 파워뱅크와 디스펜서 분리형 제품입니다. 분리시키려고 하면 뭔가 기술적인 배려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기술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네. 그 파워뱅크에서 모든 어떤 전력 제어 관리를 다 합니다. 네. 디스펜서는 네. 하나의 그냥 그 우리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수도꼭지처럼 네. 그 충전부만 이렇게 나열이 돼가 있고 그래서 충전부에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쓰기만 하면 네. 그 전력부에서 파워뱅크에서 모든 제어를 다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버스 쪽은 버스 쪽으로 주로 많이 공급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예, 예. 거기는 뭐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국내 뭐 평균 연 한 2,000대 규모 정도 됩니다. 예. 연 2,000대 시장에서 지금 모던텍은 얼마나 합니까? 저희가 한 뭐 그 버스는 2,000대 규모고, 네. 그 다음에 충전 시스템은 조금 이제 별도일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뭐 약 한 그 시장 규모로서는 그 한 80% 정도 저희가 다 공급을 하고 있다고 80%요? 예. 아, 제가 아까 2,000대 중 여기 버스 개수를 얘기하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충전기 대당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가격은 용량이 네. 저희 제품이 240, 360, 480kg 네. 이렇게 그 라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용량에 따라 가격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네. 보통 그 파워뱅크와 디스펜서 세트로 했을 때 약 한 뭐 6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세트당 그 정도 형성이 되겠습니다. 혹시 회사가 지금 외감을 받는 기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매출 규모나 이런 거 그럼 여쭤보시죠. 매출은 저희가 순수 뭐 충전기만 한 220억 정도. 220억이요. 네. 뭐 올해는 저희가 미국 수출 포함해서 저희가 약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요? 예. 그럼 5배 정도 늘어난다는 예. 얘기입니까? 미국 수출이 생겨서 5배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에서도 그 인프라가 늘어나서 늘어난다는 겁니까? 내수가 한 3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300억이요? 예. 수출이 네. 올해 한 7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쟁사들도 좀 있죠? 예, 맞습니다. 뭐 주로 이제 대기업군들이 많고요. 대기업군이라고 하면 최근에 뭐 그 뭐 S사라든가 L사라든가 뭐 이런 데서 대기업도 막 뛰어들고 있죠. 예, 맞습니다. 대기업들이 그렇게 뛰어드는데 모던텍 같이 이렇게 대기업군이 아닌 기업들은 시장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술력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죠. 결국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네. 기술, 특허, 품질 뭐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대기업은 대기업의 어떤 기능 역할이 있을 것이고 네.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시장은 또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사 대비 어쨌든 뭔가 기술적 우위에 뭐 있어야 이제 그 돈 주고 설치하는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자들도 뭐 여기를 고를 텐데 뭐 어떤 게 좋은 뭐 여기 아까 분리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게 좋은 충전기야 뭐 좋아 뭐 이런 건 평가 기준은 뭡니까? 평가 기준은 결국 그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네.
그 저희가 공공입찰 그 부분 시장과 이제 민수 시장으로 일반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는 대개 그 민수 시장에 좀 많이 민수 시장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결국 그 고객의 어떤 그 뭐 신뢰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시장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 그 미국 시장에 1조 원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와서 관심을 좀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어디로 들어가서 얼마 동안 공급을 하시는 거죠? 기본 계약이 월 300세트. 월 300세트로? 네, 월 아까 말씀드린 그 파워뱅크 디스펜서 2기 세트로 해서 월 300세트 정도 규모고 그게 3년간 기본 계약입니다. 아, 3년 동안? 예. 언제부터 시작하시죠? 올 9월부터 시작입니다. 9월부터요? 예. 그건 직접 세일즈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쪽이 있어서 하신 겁니까? 저희 직접 계약입니다. 직접 계약입니까? 예. 그럼 그런 건 프로모션은 어떻게 하셨어요? 뭐 전시회를 나가서 프로모션을 했다든지 뭐 저희가 중소기업 형태상 네. 그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네. 대개 그 전시회를 통한 어떤 그 뭐 홍보를 하든지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하는 방법.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쪽에 요청 오는 데가 대체적으로 해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내기하고 네. 미팅을 하고 실제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게 올 2월 28일 날 본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그 회사 본사가 이제 창원에 있어요. 예. 그 처음 창업하실 때부터 이 사업 아이템으로 시작하셨던 겁니까? 그 공장 자동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공장 자동화에 그 공장 자동화는 결국은 그 효율성이죠. 네. 효율성 측면과 공작기계 제어 시스템의 그 전력 변환 제어 기술 이걸 융합을 해서 저희가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개발을 했고요. 네. 창업을 2003년에 창업을 해서 2011년도에 그 저희가 그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해서 국내외 특허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개발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네. 그 실제 뭐 저희가 시장에 이제 출시한 제품은 한 2017년부터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이 시장이요, 제가 이렇게 얼핏 조금만 살펴봐도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지금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대기업들도 들어오고 그런 걸 보면은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 경쟁 구도가 뭐 너무 복잡하게 되면 사업의 복잡성, 뭐 세일즈의 복잡성 여러 가지 복잡하거나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시장은 뭐 그 복잡해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네. 시장이 복잡하고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저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저희가 전기차 충전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네. 전기 자동차 충전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시장의 한 길목에 서가 있는 어떤 그 단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제품도 그다음에 실증하고 있는 어떤 그 터크 기반의 기술들도 네. 다 에너지 시장 관점에서 저희가 제품을 출시를 하고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또 성장을 하면서 다양하게 좀 변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장 계획하고요. 투자를 얼마나 좀 더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부분이 그 연구개발 비용 R&D 비용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역시 그 R&D 출신이다 보니까 뭐 결국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특허, 기술, 그 다음에 제품의 어떤 품질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R&D 비용이 많은 그 부분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 그 다음에 생산 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한 3년 이후에는 저희가 그 상장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3년 이후면 2025년 정도로 2025년까지 준비를 해서 아마 26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매출 한 작년에 200억 정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익률은 이익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작년도는 뭐 한 5% 수준이지 않을까. 네. 그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주 가파르게 좀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존에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그 시장이 다가왔을 때 저희가 그 어떤 배를 띄우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R&D 비용이 많이 그 투자를 해서 이익률이 좀 저조한 상황이었고 네. 그 이제부터는 저희가 양산 제품 형태로 계속 그 생산을 늘려가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좀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라인업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특허 말씀하셨는데 네. 특허에 대한 것은 어떤 거에 대한 특허입니까? 뭔가 핵심 특허입니까? 뭐 길목 특허입니까? 아니면 뭐 저희 특허가 그 2011년도에 네. 그 국내 외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네. 2011년도는 전기 자동차 충전기가 뭐 거의 뭐 태동하기도 전 어떤 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에 저희가 이제 원천 특허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원천 특허의 내용이 결국은 파워뱅크 디스펜서 구조에서 파워뱅크에서 용량을 제어하면서 이제 가변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저희 그 원천 특허 내용입니다. 파워뱅크 디스펜서 제가 몰라서 자꾸 여쭤보는데 떨어뜨려서 하는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다 떨어뜨려서 합니까? 뭐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까? 이제 지금 국내 업체들이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도하면은 지금 대표님 회사에서 그 특허 걸어놓으면 그 회피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뭐 저희는 원천 특허이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저희는 뭐 특허만 가지고 시장을 리드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고 현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제품, 고객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실력으로서 저희는 시장을 리드를 하고 싶습니다. 올해 매출 계획, 내년까지만 좀 어느 정도 매출을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내수는 한 300억 정도, 네. 수출 한 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싶어요. 내년은 얼마? 내년부터는 뭐 그 보도에 된 대로 지금 연간 한 3,600억 수출 규모니까. 네, 3년 동안 1조 오니까. 예. 해마다 한 4천억 정도는 기본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금 조달하는 것도 그걸 위해 그 지금 매입을 위해서 지금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 조달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정도 그 수출 물량을 대응을 하려고 하면 기본 어떤 원자재 그 수급 부분도 있고 공장 확충, 인력 충원 뭐 이런 부분들이 다방면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회사 설립된 지가 꽤 됐는데 외부 투자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시리즈 A는 지금 받은 상황. 그때 밸류는 얼마 정도에 받으셨어요? 밸류를 지금 죄송합니다. 네, 그거 얘기 안 하실 텐데. 네. 투자를 얼마나 받으셨는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리즈 A 때 한 150억 정도. 150억 정도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조달하십니까? 저희가 뭐 한 이번에는 한 400억 정도. 정도요. FI로 주로 이제 많이 보시는 거죠? 우선은 FI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라운드는 열려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 모던텍에 연락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